되돌아봤을 때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을 하나 꼽자면 될까요? 너무 임팩트 있던 순간이 많은데 지금 갑자기 생각나는 거는 너무 막 힘들고 졸려서 음악방송에서 운 적이 있어요. 그냥 졸려서 울었었던 것 같아요. 얼마나 힘들었어요? 너무 졸려서 바쁜 거 이상의 그 더 힘듦이 있었던 것 같아요. 뭔가 감사한 것도 많은데 뭔가 답답한 것도 많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. 어렵고 그런 거. 저도 오늘 웃어도 되나요? 어? 트와이스 선배님 진짜 팬이었거든요. 아까 저희가 그 아까? 리허설을 보는데 울컥하는 거예요. 저희 리허설? 네. 오 마이 갓! 뭐 지금 막 너무 바쁠 것 같은 게 보이니까 막 울컥하는데 너무 창피해서 아 진짜 왜 이러지? 이러고 있었는데 저요? 막 다른 멤버도 막 그랬다고 하더라고요. 옛날 생각도 나고 그랬어. 에필로그. 너무 예쁘세요. 어렸을 때부터 너무 좋아했던 팬이었던 트와이스 선배님과 진짜 초등학교 때부터 팬이었나요? 보컬이 좋아했어. 트와이스 선배님 진짜 팬이었거든요. 아 근데도 그 수록곡 무대 하실 때 너무 아홉 명 다 약간 서로 쳐다보면서 노래하는 것도 너무 예뻤거든요. 진짜 진심이에요. 근데 너무 예쁘셨어요. 진짜 한번 애기 때 도와주셨어요. 트와이스 선배님 보면서 하고 싶어했죠. 진짜로? 저 졸업식 때 첫 번 기억도 있어요. 티아라 붙였던 것도 기억나고 졸업식 때 예스를 예스쳤던 것도 기억나고 아이돌이었어요. 900을 몇 번 하는 거야? 아, 왜 손 잡혀주세요? 진짜 하세요, 진짜요? 네. 드실고요? 아니요, 저 다 따라 부르고 다 뒤에서 치고 손에 괜찮아요. 어머, 귀엽다. 최고. 좋아요.